스튜디오 사무실입니다. 저는 지금 작은 공간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학교 방송 스마트 강의에 대한 이야기를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런 그 일반 사무실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강의실의 내용을 그래픽으로 바꿔서 하는 스마트 강의,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교실의 강의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아이스튜디오 학교 방송은 스마트 교실, 교실에서 강의하는 것, 여러분이 강의하는 내용이 모든 사람이 함께 스마트로 볼수 있게 하는, 그래서 원격으로도 강의가 가능하게 된다. 지금 보시는 그 장면 그대로 여러분 오피스에서, 교실에서 혹은 세미나 룸에서 이 강의가 녹화되고 전송되고 또 모든 사람의 스마트폰에 유튜브를 통해서 보든 혹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되는 스마트 교실 솔루션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3억 5천 개 이상의 스마트폰이 있고 또약 600만 개의 스마트폰이 팔리고 있는 이러한 그 스마트 시대로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교실, 이와에 대해서 하는 강의 장면을 잠깐 저희가 스마트 포럼에서 받아봤는데요. 장면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볼 때, 과연 이 비디오를 보는 것이 강의를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할수 느끼게 되는가라는 의미에서 스마트 장치로 아직 강의가 보여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비디오는 아직 실제 강의를 대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강의를 하는 것보다, 실제로 강의를 하는 것보다 비디오로 강의를 듣는 것. 지금 여러분이 제 비디오를 보는 것과 지금 이곳에 와서 제 강의를 마치 제가 이렇게 스크린을 가지고 노트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을 보는 것과 비교했을 때 과연 어떤 장면이 강의를 더잘 이해할 수 있게 하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저희는 현재 나와 있는 비디오 강의 방식은 아직 실제 강의를 대체하지 못하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아이스튜디오 강의는 그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만약 강의를 실제 비디오가 실제 강의 이상으로 만들어지는 리얼타임 실시간 강의 시스템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강의를 스마트상에서 전 세계에 누구나 할수 있는 강의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아직도 이런 커다란 컨퍼런스룸에서 할 때에 강의를 볼 때에 강사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강의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해결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러닝의 비디오 강의는 어렵고 이러닝 교수학습지원센터나 특별한 스튜디오에서 찍어야만 된다는 생각을 벗어나서 이제는 강의가 아무 데서나 찍어도 지금 여러분 만드는 것 이상의 강의실의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강의 시대가 됐다. 스마트 강의 시대가 됐다. 그래서 누구나 강의를 영원히 저장하고 남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강의실이 학교 방송국이라고 하면 이 방송국 안에서 하는 강의가 스마트 방송국으로 전 교실에 동시에 보여지게 되고 각 교실에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강의를 다볼 수, 함께 볼수 있게 된다면 그래서 교실 강의 한 교실이 모든 강의실에서 봐도 그 강의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스마트 방송 교실이다. 이렇게 감히 이야기를 할수 있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가정으로, 학교로, 전 세계로 한 교실이 다른 교실로 갈수 있는 것이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는 새로운 스마트 방송 교실, 스마트 교육 시스템이 될수 있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강의의 예가 인터넷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강의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많은 방식의 이 강의들은
실제로 강의실에 가서 듣는 것 이상 효과를 내어지지 못하는 방식이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아이스튜디오 강의와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 강의들의 내용의 차이를 여러분은 즉시 아실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차이는 지금 저는 강의를 제가 혼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인 강의 버추얼 스튜디오를 쓰고 있고 제가 있는 이 주변에는 아무도 제 장비를 만지거나 도와주거나 하는 사람이 없이 그냥 이렇게 방에서 스크린을 보면서 프로젝터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개인 강의를 통해서 만든 강의가 마치 EBS나 MBC에서 하는 강의보다 더 잘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이제 바야흐로 강의를 혼자 할 수 있는 강의를 전 세계에 보낼 수 있는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호텔에서 교실에서 세미나실에서 이러한 강의가 녹화가 되지 못해 오고 있다. 모든 교실의 비디오는 지금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이유는 바로 강의 녹화를 하는 그 과정이 복잡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정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편집이 되어지는 과정이 교실 혁명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강의 방식들이 지금까지 있는 것을 이제는 강의 휘발성 시대다 혹은 컨퍼런스에서 아직 원격으로 되지 못하는 일회성 휘발성 강의 시대다라고 감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교실 컨퍼런스 호텔의 대부분 강의는 한 번 강의하고 다시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는 시대에 있었다. 수업 발표 비디오의 제작이 고가의 비용과 장시간의 편집을 해서 보아도 아직 현장에서 보는 강의만큼 비교할 수 없다. 유튜브에 있는 모든 강의들은 아직도 그 강의가 이러한 기술로 시간과 경비와 많은 것을 만들어서 넣었지만 실제 그 비디오 강의는 현장 강의만 못한 비디오 시대이다. 원격 수업이나 원격 프레젠테이션이 실제보다 낫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교실에서 가는 수업 학생보다 원격 교실이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원격 수업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다. 프레젠테이션 회의를 원격으로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제품들이 텔레프리젠스다, 웹 컨퍼런스다, 웨비나다고 하지만 그 장비를 가지고 하는 수업들은 다 현장보다 못하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듣고 있는 시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e-learning, 컨퍼런스, 웹이 다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직도 활성화가 되지 않는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인 문제를 한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21세의 새로운 정보 플랫폼 시대다. 이렇게 감히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는 우리는 첨단 시대다. 이 시대의 기술이야말로 과거 어느 때도 없었던 무서운 강의, 녹화, 프레젠테이션, 웹, 스마트폰들이 주어진 시대에 있어서 우리는 이 교육의 플랫폼의 변화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1980년대까지 전 세계는 교통망이 자동차로, 항공으로, 배로, 지상으로, 고속도로로 망이 일어나면서 드디어 1980년대 이후 PC의 등장과 더불어 우리는 정보가 네트워크로 전달되어야 되겠다. 항공으로 전달되는 우송이나 배로 전달되는 이 내용들이 아닌 이제는 하이스피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신이 되어지고 그것이 무릇 2010년대를 접어들면서 우리는 바야흐로 스마트폰을 통한 정보화 시대가 맞이되고 3억 5천 개 이상의 스마트폰이 이제 4억 개를 돌파하는 전 인류에게 정보화의 물결이 펼쳐져 나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는 스마트 미디어 정보를 위한 새로운 발자국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스튜디오는 스마트 플랫폼의 정보,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하는 보는 비디오 강의가 만들어지는 새로운 챌린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아이스튜디오에 의한 강의,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러한 강의는 일반 강의보다 강의 효과가 더 나을 수 있다. 아이스튜디오 강의로 하는 원격 스마트 강의가 현장에 가서 하는 강의보다도 더 나을 수 있다.
한 곳의 스마트 장치에서 보는 강의만이 아니라 전 세계 누구나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강의가 끝난 후 즉시 강의실에서 본 강의 이상의 녹화된 강의를 다시 볼 수 있게 된다. 아이스튜디오 장치를 쓰는 사람은 누구나 10분이면 노트북만 쓸 줄 알면 강의를 할 수 있다. 만약 이런 강의가 즉시 강의 후 전 세계로 혹은 강의 도중 전 세계로 방송이 되어지는 것이 원터치로 이루어진다면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강의의 패러다임이 새로운 교육의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비디오는 저희 비디오를 파워포인트에서 유튜브로 연결한 동영상 강의입니다. 지금 이와 같이 강의를 쉽게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올리고 저희 장비에서 플레이만 누르게 되면 그것이 인터넷상에서 나올 수 있다면 녹화 장비 중 그 어느 것도 이것이야말로 강의의 효과적인 미디어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파워포인트 강의가 아니라 동영상 강의 시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이 아이스튜디오는 교실의 인테리어를 하지 않고 교실의 다양한 곳을 다 그래픽으로 바꿔버리고 강사와 노트북만을 발췌해서 가상 공간에 합성시킴으로써 이런 스튜디오 안에서 새로운 버추얼 강의실 모니터에 강사와 스크린을 합성시키는 새로운 버추얼 프레젠테이션 방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에 의하면 누구든지 자기 강의실을 아름답게 마치 이 EBS나 강의 스튜디오에서 하는 촬영하는 것처럼 할 수 있으며 여러분들이 한 개의 카메라만을 가지고 하지만 지금 저처럼 다양한 카메라 앵글에서 다양한 장면을 자유롭게 만들어 보여주게 하는 경제적인 솔루션을 적은 공간에서 만들 수 있는 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스튜디오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프리젠테이션이 그동안 노트북으로만 보여지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멋진 스튜디오에서 자기가 만든 스튜디오의 다양한 환경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툴을 써서 언제나 여러분이 새로운 강의실 분위기로 바꿀 수 있다. 그 강의실 안에서 여러분들이 강의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시대로 바뀌게 되고 밖에 있는 장면을 이렇게 다른 밝은 장면이나 혹은 야경 외경이 있는 장비로 환경으로 만들 수가 있으며 여러분들이 원하는 새로운 다른 느낌의 바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장면을 바꿔가면서 할 수가 있고 책상 역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새로운 책상으로 바꾸어서 그 강의 장면들을 자유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한 개의 강의실이 아니라 수백 수천의 강의실의 환경을 강사가 직접 만들게 되는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강의 장면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한 씬으로 계속해서 강의를 하는 동강 방식이 아니라 이 강의를 이런 장면 혹은 다른 장면으로 하나의 장비에서 원터치로 만들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더 다이나믹한 강의 현실과 강의 장면을 통해서 집중도가 높은 강의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보이는 컨텐츠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다양하게 조정함으로써 새로운 파워포인트를 보이거나 혹은 다른 외부에 있는 강의를 보이거나 또는 이렇게 실물 화상기와 같은 장면을 여기다 보이거나 혹은 여기다가 직접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를 보이면서 노트북을 보이는 이러한 다양한 환경의 내용들을 볼 수가 있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은 이제 바야흐로 강의를 녹화하고 움직이고 컨텐츠를 보여주는 시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스튜디오가 작동하는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것은 많은 내용들이 주장되어졌습니다. 버추얼 클래스룸에서 가상 강의실에서 선생님 혼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장면, 아웃풋 장면을 여러 가지 변경시킬 수 있는 장면 등 여러분들이 새롭게 강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면서 여기에는 5분이면은 쓸 수 있는 쉬운 강의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비디오는 마치 유튜브에서 만든 것과 같이 멋지고 아름다운 강의실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세팅이나 작용, 활용이 30분 안에 만들어짐으로써 모든 장치를 설치하는데 방송국 공사를 하거나 설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없이 어느 곳이든지 30분에서 1시간 안에 여러분들의 방송국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스튜디오의 활용과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아이 스튜디오는 교실에 직접 가져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굳이 앞에서 하지 않아도 옆 교실에서 해도 강의실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 소위 스마트 강의가 강의실 교실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만들어내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강의를 오히려 강의실 뒤에서 선생님이 강의를 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보는 다른 선생님들이 뒤를 보지 않고 앞에를 봐도 강의를 대는 새로운 플립드 교육 방식이 만들어져서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선생님들을 실제 여기서 강의한 내용은 즉시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유튜브로 올라가게 되고 방송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사 여러분들 앞에서 직접 연수 교육을 하던 그 example이 여기 비디오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저희가 강의를 이렇게 강의실에서도 큰 강의실에서 강사가 이런 강의를 만들어내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만들고 또 세미나장에서도 이렇게 세미나실 뒤에서 강의 계시는 분들이 앞을 보면서 앞에 있는 화면에서 이렇게 그 강의 장면이 나오고 그것이 인터넷상에 강의가 나가게 되는 새로운 장면도 같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다양한 비디오들을 제가 생략을 하고 화상회의로 넘어가도록끔 하겠습니다. 화상회의와 방송의 차이는 화상회의는 인터랙티브한 강의를 함으로써 이렇게 장면들이 다양한 곳으로 보내지면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아이스튜디오 원격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수업 시간에 만들어진 리얼타임 아이스튜디오 비디오가 스마트폰으로 가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컨퍼런스 솔루션이 없다 하더라도 스카이프 방법만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만들어 어디나 전 세계 누구에게나 원격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고 원격지에서는 노트북만 있게 되면 강의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컨퍼런스는 스카이프를 통해서 웹엑스를 통해서 혹은 커넥트 프로를 통해서 폴리컴을 통해서 강의가 전달되고 알려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방식에 의해서 우리는 원격지 강의가 이제는 분명히 강연하게 됐다. 원격 수업을 교실에서 교실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전 세계의 웨비나나 인터넷 방송 툴을 통해서 방송이 나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이스튜디오 웹 컨퍼런스는 이렇게 장치를 설치하고 아이스튜디오를 놓게 되면 아이스튜디오 안에서 웹엑스나 커넥트 프로를 돌리게 되면 전 세계에 함께 커넥트 프로 웹엑스를 통한 강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스카이프만 설치해도 상대방에서는 노트북만 있으면 프로젝터에 노트북에 스카이프 화면을 전달시킴으로써 여러분들은 실시간 화상회의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이스튜디오를 통해서 강의가 녹화되고 아이스튜디오를 통해서 원격 세미나지나 세미나 컨퍼런스 룸에서 강의가 실시간으로 중계 녹화가 되어지고 또 아이스튜디오를 통해서 커다란 이런 컨퍼런스 룸에서도 강의가 마치 자기에게 개인 강의를 하듯이 만들어주는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강의의 많은 이그잼플들은 제가 그 현장에서 실제 강의를 하시는 분을 이렇게 녹화해서 인터넷으로 보이거나 강의를 만드는 것, 또 원격지 교실과 교실 간에 강의를 하게 되는 것 등 다양한 것을 실제 구축해서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스튜디오 발표 장치는 실제보다도 더 나은 강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이스튜디오 하는 강의를 만들게 되면 그 강의는 한 번만 하시게 되면 영원히 강의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스튜디오는 새로운 VR 프레젠테이션 강의 장치로 버추얼 공간에서 여러분과 강의 내용이 합성돼서 보여지고 그것이 녹화되고 원격으로 보여지는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으로서 강의실의 비디오가 영원히 남게 되고 그 강의의 비디오가 영원히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나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스튜디오를 사용하기 전에 강의실과 교실을 살펴보면 먼저 블랙보드로 있었던 시대에는 100명의 사람들이 교실에서 그 강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블랙보드 시대에서 프로젝터가 1980년대 이후에 나오면서 우리는 100명, 1000명의 커다란 컨퍼런스 룸의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지금 아이스튜디오가 전개되면서 전 세계는 밀리언의 이상의 사람들이 그 수십 밀리언이 동시에 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블랙보드 클래스룸 칠판 교실의 수업에서 인터넷 스마트 모바일 강의 시대로의 전개는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통신 플랫폼의 시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이스튜디오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스마트 정보화의 게이트웨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세미나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